찬스 갖고 있는 포지션. 자, 이한민 선수가 벽 옆으로 살짝 빠져 있죠. 자, 박스 오른쪽입니다. 뒤쪽에 강지용 선수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세 명의 키커가. 자,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정웅현. 정웅현이 준비합니다. 정웅현의 왼발!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현승 다시 한번 알미르 자 지금 걸렸는데요. 아니 자 공사라서 이미르 왼발 이현승 머리 맞고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볼단은 부천FC 왼쪽 측면 돌파에 들어갑니다. 최병도예요.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연결 잡았어요. 슛 골 1대0. 자 지금은 최병도 선수가 순간적인 움직임 좋았었고 최병도 선수가 거의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호드리고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부천FC입니다. 이항민 이어봤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항민 정말 좋은 움직임이에요. 네, 중앙으로 패스 연결 다시 한번 흘러나가죠. 호드리고 이어봤죠. 호드리고 아크 정면에서 슈팅 골! 들어갔어요! 동점 골! 야. 아 지금 이상기 골키퍼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빗나갔나 싶었는데 골망이 출렁이면서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호드리고 선수가 오늘 경기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양동원과 호드리고의 대결. 자 양동원 골키퍼 긴장되게 좀 심리전에서 뒤에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휘슬 불었고요. 자, 호드리고 갑니다. 가나요? 슛! 오! 들어갑니다! 자 호드리고! 야 이렇게 되면 호드리고가 세 골을 기록 중이고요. 아 이번 시즌 세 골! 자 역시 호드리고 부천의 키플레이어고요. 네. 확실히 호드리고가 알미르가 영입되면서 호드리고 알미르 호드리고가 두 선수 확실히 시너지 역할을 해서 살아난 공격 편대예요. 거기에 오늘 어시스트가 호드리고가 연결을 네. 시켰고요. 거기에서 카운터택에서 솔로 플레이로 알미르가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냈고요. 두 선수의 호흡이 와 부천에서 환상적이네요. 앞에다가 전방에 보내죠. 머리가 살짝 연결. 알미르 오른쪽 호드리고 맞습니다. 호드리고. 자, 호드리고 이현승 호드리고 뜁니다. 아, 한 선수가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쪽에 선수들 있고요.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호드리고! 야, 이게 붙죠. 작성 2대1입니다. 호드리고 해결했어요. 호드리고. 아, 누가 다스분 지금 추가골을 뽑습니다. 저희 이현승 선수가 들어갈 때 수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데 네. 호드리고 그걸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키면서 야, 호드리고 해결하네요. 호드리고 교체돼 들어온 이민우가 수비에 가담합니다. 바깥으로 차냈고요. 등지면서 오른발! 이현승이 만들어버리네요. 믿을 수 없는 골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현승 아까 살리지 못한 네. 그 장면에서 이현승이 열렸네요. 시저스키 이현승 5라운드 벤골이 되겠어요. 아주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3대 이게 뭔가요 진짜. 이거는 이현승. 자 최병도 선수도 또 페널티 박스에 들어갔어요. 이현승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날카롭고요.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현승의 킥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대0 부천. 챔피언스 골키퍼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 최병도가 헤딩을 하긴 했지만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현승 선수의 킥이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반 28분 오늘 경기 균형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스코어 1-0 부천이 앞서갑니다.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얻어내는 부천입니다. 자, 일단은 뭐 프리킥커 있으면 이현승, 아부드리고 두 선수 또 최병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라운드 골맛을 봤을 때 이현승 선수가 직접 가지 않을까. 이현승 슛! 이현승 골! 또 만들어내요! 이현승입니다! 1-0 부천! 자, 이현승이 또 좋은 궤적과 좋은 코스를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선취 득점을 이제 만들어내요 부천이. 부천의 12번째 선수 헤르메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박청용에게 가로막혔고요. 류현우가 멀리 쳐줬습니다. 호드리고 가슴으로 받았고요. 내줬습니다. 공민현! 공민현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공민현! 자, 지금은 수비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수비가 한 명이 좀 달려 나왔어야 되는데 아, 공민현 선수도 워낙 잘 찼네요. 전반 11분 공민현의 골로 부천이 한 점 달아납니다. 스코어 1-0. 압박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중앙으로 이현승 왼쪽으로. 아, 이 단타임 늦춰졌네요. 이현승 약간 선수가. 패스가 뒤쪽으로 갔고요.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박살쪽. 자, 김윤도 오른발 막힙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김윤도 1-0 고향 선취골의 주인공은 김윤도입니다. 후반 33분 부천의 역전 찬스입니다. 휘슬은 불렸고요. 호드리고 다가갑니다. 호드리고 오른발 슛! 자, 마무리됐어요. 호드리고 2-1 부천. 두 번째 골을 호드리고가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 호드리고 찔러줬습니다. 왼쪽 측면 김윤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로 내줬고요. 이현승 뒤로 돌아서 전광환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슈팅! 아! 골! 스코어 1-1 동점골! 자, 1-1 이양민 선수인가요? 이양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남에서 이적한 경남의 선수들이 또 한번 이양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과 후반전에 들어서의 크로스 차이점과 타이밍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네요. 키커는 이현승. 자, 좋은 위치에서 좋은 찬스 만들어냈죠.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에 세컨볼! 슈팅! 막아냅니다. 뒤쪽에서 뒤쪽에 슈팅! 아! 스코어 2-1 부천 FC.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지네요. 아, 센스 있게 그 구석으로. 그렇습니다. 김영남 선수인가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거기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였는데 김영남 선수가 깔끔하게 툭 밀어냈네요. 부천 FC의 페널티킥 기회. 키커는 호드리고. 박형순 골키퍼와의 대결인데요. 호드리고 들어갑니다. 1-0. 이렇게 되면 호드리고 만들고 호드리고가 결정을 지었고요. 반대로 이제 알미르가 만들어냈고요. 두 네. 용병이 해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미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호드리고가 마무리 지었고 송선호 감독 대행도 박수를 보냅니다. 김윤대 크로스. 자, 볼 살았어요. 뒤쪽으로 흘렀고요. 그렇죠. 전방으로 연결됐습니다. 송원재 알미르에게. 자, 돌아나간 선수가 필요. 알미르 자, 벗겼어요. 알미르 크로스! 동점! 야! 2-1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드는 부천입니다. 지금 사이드에서 벅스 벗겨내고요. 땅볼 크로스에서 지금 공민영이 그린 같은 센스 있는 추가 골이 나왔으면서 이야, 공민영 선수의 개인 능력. 이거는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이거든요. 힘들지 않고 몸이 역방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곤민영이 발 힐패스로 힐 뒤꿈치로 지금 골을 만들었어요. 아. 자, 교체 투입된 송원재 스로인. 헤딩 뒤쪽으로 다시 떨궈주고요. 알미르 슛! 완벽한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 알미르 오랜만에. 자, 세컨볼에 호드리가서 연결시켜주고. 자, 알미르가 지금 과감하게 정말 시원하게 슈팅 때렸는데 이게 골문에 쫙 빠졌어. 송원재 선수 교체 투입하고 스로인. 스로인 첫 번째. 발도 안 쓰고 예. 송원재 선수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키커는 임경현입니다. 아, 이번에도 선수들 간에 감정이 조금 격해진 것 같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 골!
동점골 임경현입니다. 자, 임경현 선수 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벽 옆으로 강하게 낮고 빠르게 때리면서 네. 자, 이게 골키퍼의 허를 찔렀거든요. 이게 원바운드가 되면서 자,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림 같은 프리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경현입니다. 임경현 선수를 투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황신영입니다. 황신영 측면 꺾어졌습니다. 루키안! 루키안!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오늘 루키안 몸을 던져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루키안 선수 오늘 경기 들어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호드리고 선수,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호드리고 선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부천의 득점 기회 그리고 자, 강원의 실점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넣어야 이제 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키커로 임경현. 임경현 슈팅 막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임경현. 스코어 2대1 임경현입니다. 멀티골. 이거 굉장히 황규청 선수가 방향을 잘 예측하고 막았지만 이게 임경현 선수 정면 쪽으로 가면서 네. 자, 이게 역전골이 되고 마네요. 임경현 자신이 실축했던 볼을 다시 한번 처리하면서 멀티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세 명의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네 명의 수비수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세 명만 위치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습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루키안. 자, 루키안 선수 오른쪽 빠릅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슈팅! 들어갔어! 스코어 3대1. 자, 황신영 선수죠. 네. 자, 루키안 선수가 개인의 능력으로 지금 상대 수비를 벗겨내면서 돌아서는 동작이 이어졌고요.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게 황신영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황규총 선수의 손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경기의 수훈가 루키안입니다.